네, 반갑습니다. 미스터 선입니다. 슈우 패터님 열 번째 시간이고요. Don't you think라는 표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표현이 Don't you need to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Don't you think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역시 나시 붙여서 Do you think와 다른 Don't you think, 생각하지 않니 하고 역으로 묻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Don't you think와 그 Do you need, Don't you need to의 차이는요, to로 끝나는 것과 think로 끝나는 거죠. think로 끝나면 그 뒤에 어떤 생각을 하지 않나요? 라고 내용이, 어떤 구체화된 내용이 들어오게 됩니다. 띠리리라고 말하고 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라고 대답을 강요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표현은 이거죠. Mr. Sun is handsome. 미스터 선은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이시네요. 라고 물을 때 쓰는 표현이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고,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어떤 표현입니다. 자, 농담이고요. 이 안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새토막이 들어오면 아무 문장이나 떡하니 넣어주면 된다. 자, 지금이 추워요 하면 새토막으로 it is cold가 되겠죠. Don't you think it is cold? 자, 춥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 이후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어떤 것이든지 넣고 앞에 뭐만 붙여주면 되나요? Don't you think 붙이셔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표현 함께 배워봤습니다.